780페이지 3장 농지 이용인데 1번 농지 이용 증지는 X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781X고 82, 82X고 83X고 84페이지 보면은 큰 3번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는 5월 달에 한번 합시다. 5월 달에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784페이지 임대 사용대인데 먼저 1번이 대리경자인데 대리경자 또 5월이고 넘기면 78제 임대 사용대도 5월이고 중요하게 안 보니까 5월 달에 하고 쭉 넘어갑니다. 3장을 중에 보면 안 돼요. 793페이지 4장 농지 보전입니다. 농지 보전. 농지 보전에서 먼저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1번 농업 진흥 지역. 농업 진흥 지역은 자, 농지를 구분할 때 옛날에는 농지를 구분할 때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랬어요. 절대 농지, 반대, 상대 농지 그러는데 지금은 절대 농지랄 말이 없어지고 절대 농지가 뭐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대 농지는 명칭이 없습니다. 명칭이 없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밖에서 나가면 일반 농지랍니다. 일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일반 농지요.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부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그러니까 결론은 농지는 세 가지요.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진흥지역 밖에 있냐. 진흥구역이 규제가 제일 강하고 얘가 중간존도 되고 규제가 최고 약한. 일단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건 알고 시작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갖고 용도교 구분 지정할 수 있다. 1번이 진흥구역, 2번이 보호구역. 1번 먼저 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 어느 하나 해난 지역으로 농장이 정하는 규모로 체크합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 이용한다. 그게 진흥구역입니다. 두 번째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사짓는다. 농지가 농사짓는다. 그러면 농사지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오염되지 않는 물. 그 물 확보를 위해서 만든 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원이죠. 수원, 수질 보전, 수, 물 나와요. 물 확보 등 농업 환경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이니까 보호구역 주변 항상 물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지정권자인데, 자, 줍읍시다. 시, 도지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 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 뒤에 보면 시도지사가 진흥지역 지정할 때는 농장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입니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되 농장의 승인은 받습니다. 2번 지정 대상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가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절대농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전목적인 지역입니다. 보전목적인 지역이니까 보전목적인 지역이 주상공 빼고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특별시 녹지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796페이지 용도구역의 행위잔도 뭐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여태까지 딱 한 번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고 시간 있으면 올 때는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801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 2번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신고 세 가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허가, 국가나 지자체 가면 협의, 농사 짓는 그 농사 짓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면 신고입니다. 제일 먼저 허가입니다. 전용 허가. 1번 농지를 전용하는 데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한 게 외에는 대리인 정하는 바에 따라 줄겁시다. 농장의 허가 받습니다. 농장의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받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박스에 있는 경우는 허가 안 받습니다.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의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한다. 다른 법에서 이런 얘기요. 농지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쯤 해가지고 만약에 이쯤에서 갑이 이렇게 갑이 농지가 있는데 나 여기에다 건축하겠다. 건축법에서 허가 받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을 받게 되면 건축법에서 허가해주는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가 전용되는 거예요. 이 허가권자가 농지 전용에 대한 권한은 농장이. 그래서 허가권자는 농장과 농지가 전용이 됩니다. 허가해도 괜찮을 거라고 둘이서 상호간 이렇게 협의하는 협의. 협의가 성립이 돼야만 얘는 건축 허가를 해주고 건축 허가 받은 갑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니까 굳이 건축을 받았으면 농지 전용허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1번은 그런 얘기요. 다른 법에서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한다. 그러니까 국토개발 개발행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주거지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국장, 시도, 대도의 시장이 용도지역 지정해요. 자 일단 이 파란선은 우리가 농지라 그랬고 농지는 이용원칙이 보전이지 개발이 아닙니다. 농지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니까 농지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고 이렇게 지금 국장시도 대도시가 주거지역을 딱 지정하면 이게 보면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농지가 대지로 바뀐다 이 말은 농지가 전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시도 대도시가 주거지를 지정하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여기는 농지 전용할 권한이 없어요. 얘들은 농장 찾아가서 내가 주거지역 지정하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냐라고 협의하는 협의. 협의가 성립이 됐을 때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는 현재는 농지지만 주거지역 지정됐어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갑이 여기다 갑이 이 농지를 전용하겠다. 농지를 주거지역 아닌 농지 전용하겠다고 했을 때또 허가 받을 필요 있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용이 된 협의가 끝난 지역이니까 받을 필요 없다. 2번은 그런 얘기요. 국기법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쉽게 말해서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는 주상공 지정할 때 전용 협의가 끝났으니까 또 전용하더라도 허가 안 받습니다. 3번 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것은 신고했으니까 굳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을 갖다가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용해야 되는데 허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전용해서 개간해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그 농지를 산으로 복구할 때 그것은 허가 없이 복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5번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이나 공점 설정한다. 하청관리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벌칙은 중요하게 보지 않고 신고 특례도 중요하지 않고 허가 절차 중요하지 않고 2번 전용협의입니다. 전용협의. 자, 주무부장이나 지자청이요. 주무부장이나 지자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농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1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상공 지정한다. 도지개 시설 결정하려는데 해당 지역이나 예정지에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하려는데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약한다. 여기다 도로다, 도로. 도로. 도로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한다, 결정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누가 합니까? 하면 똑같아요. 국장, 시도, 대도시. 농지가 있다. 농지가 전용되겠네. 그러면 미리 농장과 협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말고 나머지 중요하니까 무시하고, 협의 절차도 무시하고, 3번 전용 신고입니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체크합시다. 시, 군, 구, 신고입니다. 허가는 농장이지만 신고는 시군구입니다. 신고는 시군구. 넘겨보면, 자, 신고 대상은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날터, 마을 행안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세 번째, 농수산 관련 이용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그래서 공통점은, 신고 대상 읽어보면 공통점은 농사 짓고 있는 시골입니다. 시골. 시골 지역 주민들이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입니다.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 농산물유통가공, 어린이날터, 마을에 간들,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즉 농사 짓는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규제가 약해서 신고 그래요. 밑에 박스는 읽어보는 거 좋지만 그런 거 암긴 하지 말고요. 신고 대상이 잔뜩인데 읽어보는 건 좋아요. 넘어가면 806페이지. 신고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큰 2번입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용도 변경. 1번 타용도 일시 사용입니다. 농지를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대리인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 후 줄곧시다.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 군, 구 허가받습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다른 용도로 잠시 일시니까 잠시 쓰겠다. 간단하게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 나온다. 금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광물을 먼저 채굴하자. 채굴해서 잠시 일시 잠시 일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 되돌아가야 돼요. 농지로 복구해야 되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전용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타용도 일시 사용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부로 허가받아요. 그러니까 농지로 다시 복구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시, 군, 구입니다. 암기해야 돼. 시, 군, 구, 시, 군, 구.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807페이지 메뉴. 시, 군, 구 허가입니다. 시, 군, 구. 허가받은 사람 변경한다. 당연히 변경 허가 받아야죠. 다만은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그러면 시군구하고 협의. 우리가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는 시군구 허가.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시군구하고 협의. 밑에 박스입니다. 허가 협의 대상인데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2번 주목적 사분량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 3번 토성이나 광물채굴 그런 용도를 쓸 때만 타용도 일시사용 우리는 허가 국가지자체는 협의 그러는 거예요. 2번 안 중요. 밑에 큰 2번 의미고 넘어가요. 808페이지 보면 일시 사용 기간인데 지금은 그런 기간 암기할 때가 아니에요. 타용도 일시 사용은 일단은 복구 조건부 허가니까 전용이 아니고 허가는 시군구한테 받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구하고 협의한다. 일시 사용 대상에는 광물 채굴 그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8페이지 일시 사용 기간 그런 거 암기하지 말고 4번 원상복구 중요하지 않고 809호 용도 변경 승인 그런 거는 5월 달쯤 할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807페이지 3번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 뭐 1번 안 나오고 2번은 나중에 5월 달에 한번 읽어보고
4번,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은 약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1번, 전혀 허가를 받은 자. 2번, 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번,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농지 전용. 4번,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 5번,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 6번, 신고하고 전용. 좌우지간 전용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았든, 신고를 했든, 협의를 했든, 협의 대상이든, 좌우지간 농지를 전용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박스에 다음 각호 하나 해당한 자, 그 자는 농지 전용, 전용. 전용하는 자는 예외 없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농지 보존부담 납부하는데, 누가 납부하냐, 그러면, 납부무자는 농지 분명히 전용은 전용인데, 이때 전용은 실질적인 전용입니다. 형식적인 전용이 아니고 실질적 전용. 자, 농지가 있는데 주거지를 지정한다. 국장시도 대도시가 주거지를 지정하면 농지가 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돈 내냐? 안 냅니다. 전용 협의는 하지만 전용이 된 거는 아니요. 형식적인 전용이 실질적 전용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이지만 그래도 농지입니다. 농지. 이거를 갑이 농지를 전용하겠다. 그러면 농지를 전용한다고 허가 받냐? 허가는 안 받아요. 허가는 안 받지만 갑은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갑이 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실질적으로 전용하니까. 두 번째, 도로 결정한다. 농지가 전용된다. 얘들이 도로 결정할 때 전용 협의하고 돈안 냅니다. 돈은 누가 내냐? 나중에 도로 설치하는 시행자. 시행자가 도로 공사하게 되면 농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됩니다. 실질적 전용이지 형식적 전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잘 나오는 게 타용도 일시 사용이 돈 내냐 안 내냐 물어보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은 복구 조건 허가고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 보존부담금 안 낸다. 그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사전 납부 중요합니다. 농장이나 시군구청장은 허가, 전용 허가, 신고 수리할 때 농지 보존 내 전부 또는 일부를 줄 겁니다. 미리 납부해야 된다. 미리 납부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리 납부한다. 그 말은 돈안 내면 허가, 신고 안 해줍니다. 돈 내야만 허가, 신고 해줍니다. 돈 내야만 허가, 신고한다. 거기까지 하는데요. 옛날에는 납입 조건부 허가 해줬는데, 나중에 돈 낼게요 해가지고 전용해가지고 안낸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은 돈 내야만 전용해줍니다. 그거 알고. 3번 분할 납입인데 지금은 분할 납입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 814페이지 가게 되면 맨 밑에 2번 감면이십니다. 감면. 농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보존 부담금 책값이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1번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공공의 목적을 전용하면 감면할 수 있다. 2번 중요 산업 설명 도로 설치한다. 그런 면 감면할 수 있다. 3번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은 지역 농업인 관리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면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말은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지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지금 더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쭉 넘어가게 되면 819페이지 이제 3번 농지 원부인데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X고 820페이지도 포칙펄칙은 X고 거기까지가 농지법입니다. 문제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총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자체는 소유 상한 없습니다. 틀렸어요. 2번. 8년 이상 농역 경영하고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 중에서 총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경작 이용한다. 만까지 갖는 게 원칙입니다. 3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하지 아니한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고.
4번 농지 소유에 대해서 농지법에 정한 것 외에는 특례조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5번 농장은 농지 소유상을 위반해서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증 발급받는 자 신고하면 농지법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포상금 줄수 있어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농지증 받아야 하는 경우는 농지증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 담보농지, 주말농장, 수용, 합병. 주말농장은 받아야죠. 주말농장. 아까 받는이 8명 나왔어요. 학교 공공단체, 주말농장, 허가신고, 1515% 비축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8명 농지증 받는다요. 주말 체험용 농지증 받습니다. 3번 농지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소유할 때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증 안 받습니다. 2번 농지 소유상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농지증 발급받는 자 벌칙은 몰라요. 공부 안 해요.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 취득한다. 농지증 안 받습니다. 4번 상속으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안 받아요. 5번 농지증 발급은 농지 소지를 간다는 시, 구, 읍, 면장입니다. 군수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죠. 군수가 아니고 읍장 면장, 읍장 면장, 시, 구, 읍, 면장. 5번은 틀렸네요. 4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 틀린 거. 1번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농장은 승인하고 지정은 시도지사. 2번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진흥구역, 보호구역 구분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보호구역 항상 물이 있어야 돼. 물.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입니다. 물 생각하고. 4번 진흥지역 지정은 국계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이 대상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입니다. 특별시 녹지는 제외. 5번 시도지사는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농지 전용 수반을 용도지역 변경할 때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다. 진흥지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니까 해제도 시도지사 한다 이해니까 옳은 말이요. 틀린 것은 1번이고. 5번, 농지 전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에서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그쪽 허가권자가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2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장이 허가 받는다. 허가권자가 장관 맞습니다.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농업인 주택 부지는 농업인 관련이니까 시군구 신고 맞고요. 4번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로서 주무부장 지자체장이 농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농지 협의 대상 제외되는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곡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때 허가 안 받습니다. 5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되 농지 보존 부담금은 내는 게 아닙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은 전용이 아니니까 돈 내지는 않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6번 농지 전용 옳은 것은 1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해감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해가지면 판단, 마을 해바니면 지역 주민이요. 농업인과 관련된 용도는 신고민, 허가가 아니고 신고. 2번, 농지 전용 허가 받는 자가 조합에 정지명 위반하면 취소한다. 2번은 맞는 말인데 아직 안 배웠고, 맞는 말이고. 3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으면 보조부담금 안 냅니다. 전용이 아니니까 돈 내면 안 돼요.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금 납입을 조건으로 이제 허가 안 돼요. 미리 돈 내야 돼요. 사전 납부입니다. 돈 내면 허가 준다. 납입 조건과 허가 안 됩니다. 5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데는 시군구 신고한다. 타용도 일시 사용은 우리 같은 사례에 의하면 허가, 국가나 지자체 가면 협의, 신고라는 게 없어요. 농지 전용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는 있어도 신고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그래야지 신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아직 안 배웠지만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답은 2번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계법, 농지법 마쳤고 다음 주는 도시개발법 하는 걸로 하고 오늘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